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또 다시 나오게 됐네요. 자주 나오세요. 다시 나오면 좋죠.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인기인. 저 인기 있나요? 난리가 아니야 지금. 막 댓글 하고 난리 났고, 그리고 그 메이크업이 지금 너무 화제예요. 근데 저 이렇게 제 스킬을 다 까면 괜찮을까요? 내가 따라해봤다? 안 되죠. 아니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그럼 안 돼. 아니 난 두 가지 다 아니까. 그쵸. 그냥 사실은 바로 저 지금 다 공개했잖아요. 뭐 연예인한테 했어. 다 기존 되게 좋아했죠? 되게 좋아하면서 너무 그 자체가 흥미로운 거야. 그래갖고 그 연예인이 본인이 아이린 메이크업을 받고 웬디컷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연예인이잖니. 누군지 알 것 같은 거 기분 탓이죠? 그분 맞을 거예요? 네. 저 근데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에뛰드 제품을 제가 썼다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에뛰드 제품을 쓴 거예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평소에 안 쓰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고, 파업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뛰드 제품으로만 했었고. 저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오해를 얘기할 만큼 인기가 너무 있어서 그 아이린 메이크업이 댓글에 굉장히 많아요. 다른 멤버들도 많았지만 슬기 씨 무쌍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무쌍 메이크업이 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내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경비 원장님이 쌍꺼풀 입는은 안 되고 그리고 무쌍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경미 원장님께서 레드벨벳 슬기 씨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기 메이크업도 저번에 TV 있으니까 또 깨알같이 다 놓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화이팅. 오, 우리 미리 옷도 준비하세요. 역시 센스. 그니까 뭐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요. 어떻게 앞머리 뽕 말고 있어야 되나요? 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슬기 앞머리 있나요? 야, 너 진짜 똑같아! 야, 너 진짜 똑같아! 내가 닮은 친구로 아니, 근데 정이 똑같아요, 위치가. 아, 진짜? 네, 섭외 잘했는데, 경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소울의 섭외 기대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스탠스 볼 때마다 슬기 닮은 사람, 슬기 닮은 사람 막. 근데 진짜 소름이다. 어머! 아니 아까 대충 이렇게 보고서 약간 코 모양도 비슷하거든요. 입술 얇은 거랑 코랑 약간 비슷하고 입술 얇은 것도 비슷하고 이래서 아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이 리미트 점을 원래 최근까지 슬기가 계속 가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얼굴 안 가리고 그냥 살리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슬기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늘 이렇게 저희 선블럭 바르거든요. 요거 이번에 만명 이벤트에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만명 이벤트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근데 진짜 좋아요. 뭔가 백탁 현상도 없고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선블럭 바르고 약간 슬기 씨도 완전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약간 좀 노란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밝지 않은 하지만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피부를 조금 화사하게. 네, 이번에 배웠잖아. 홀리 씨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네. 할 때 꼭 이렇게 한번 해주더라고요. 아, 네. 아, 네 해주세요. 그럼 제가 쓸게요. 서브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서브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읽어드릴게요. 조르지 알바니 파워 패브릭 롱웨어 하이 커버 파운데이션. 네 이거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네. 얇고 네. 제가 써볼게요. 네. 여기서 머리카락도 치우고
면봉 들고 계세요. 네, 면봉 들고. 우리 항상 이렇게 스태프들 면봉 들고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치워주고 하고. 워낙 피부가 좋은 친구라서 베이스를 막 두껍게 하거나 진하게 하진 않고, 살짝 한 톤 정도 근데 톤업은 해줘요. 톡톡톡. 3호면 밝은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촉촉한데 커버력이 있으면서 마무리감이 좀 약간 보송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를 땐 촉촉한데 마무리는 네. 좀 보송하고 약간의 커버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좀 어울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무대 위에 서거나 할 때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네.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요즘 날씨에도 좋고 거의 보통 CBC 같은 경우는 네. 베이스 한 톤 이렇게 깔고요. 네.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 하고 네. 끝이에요. 피부가 워낙 좋아서. 팔레트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RMK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케이스만 팔거든요. 아, 케이스가 RMK인 건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제가 필요한 것들, 잘 쓰는 것들 이렇게 담아놓은 거. 네, 담아놓은 거예요. 일일이 막 뚜껑 열어서 쓰기 너무 힘드니까 색 조합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실러 담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용감을 보고 컬러감을 보고 섞어 쓰는 거라 저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거는 친구들이랑 컨실러 하나 사면 다 쓰기 나눠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 덜어서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뭐 다크 가리는 정도? 미리님 같은 경우에는 다크가 전체적으로 좀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그 부분을 다크 컬러 가릴 수 있는 컬러 골라서 다크 가려주고 그리고 뭐 잡티 난 부분 있으면 그런 거 가려주는 정도? 집에서 메이크업 해야 전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데? 해야 돼요. 집에서 안, 메이크업 아티스트 집에 가면 안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 있을 때만 메이크업. 전 일 있을 때만 쉐딩해요. 어? 아니, 너 잘 나오나 보려고. 진짜 화사 장난 아니야. 나 좀 해봐봐. 근데 또 이런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보내줄 거야. 어떻게 알았지? 대박. 그래서 이렇게 쉐딩. 쉐딩은 항상 좀 저는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바닐라 코에도 이게 있네요. 네,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옵니다. 비싼 것만 쓰셔가지고 잘 몰라요. 오해하세요. 오해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쉐딩은 다들 아시다시피 쓰레기씨가 약간은 광대가 있는 편이에요. 쉐딩 해주실 때 살짝 감싸주세요. 관자놀이에서 광대 쪽을 감싸주면서 각도가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역삼각형? 근데 또 하나 광대가 있다고 해서 또 여기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쉐딩을 하면 얼굴 전체가 너무 까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설명해줄까? 부위를? 눈이 있으면 V를 한 이 정도? 그렇죠. 눈꼬리에서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눈꼬리에서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네. 같이 설명하니까 이게 되네. 부분 설명을 할 수 있었어. 좋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쉐딩을 해주고, 노즈도. 저는 약간 메이크업하는 단계가 노즈를 이렇게 먼저 윤곽을 좀 잡아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가수분들은 다 노즈 하죠? 전 다 해요. 경미쌤 다 하고 우리 좀 배우분들 많이 하는데 배우분들은 노즈 하는 가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맞죠.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이렇게 딱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니까 노즈는 많이 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윤곽 잡고 블러셔를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3컨셉 아이즈. 네, 제가 또 3컨셉 하나만 쓰실 거예요? 아니요. 두 개 정도. 이거 네. 요거 쓸 거예요. 네, 맞아요. 두 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3컨셉 아이즈 요거 두 개인데 3C 페이스 블러쉬 모노 핑크 누드 피치. 네, 맞아요. 두 가지예요. 이런 계열에 많이 써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쓰는 것들도 있긴 한데 요즘 주로 많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져왔고 광대가 있기 때문에 광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스타일이 달라요. 광대를 감싸서 사선으로 블러셔를 해서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 광대를 무시한 채 애플존에 이 볼 안쪽에 블러셔를 함으로써 광대를 무시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슬기 씨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애플존? 네. 광대가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부위 설명을 잘해주세요. 네. 애플존 여기죠 뭐. 안쪽에. 그래서 광대를 보통은 광대를 많이 감춘다고 해서 광대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대 부분에 쉐딩을 너무 많이 하거나 블러셔를 많이 하면 오히려 광대가 더 살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광대를 무시한 채 이 눈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냥 예쁜 달걀형이라고 생각하고 블러셔 해주시면 그렇게 보여요. 또 착시현상.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저도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느낌을 사실 많이 하니까 부위 설명이 참 그거 한데 부위가 그러면 그 코 중간 콧볼 옆에 약간 윗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 밑으로 내려가기는 전 잘 안 해요. 코선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면 얼굴이 처져 보여요. 그래서 팔자도 더 파여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뭔가 좀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는 코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게 하고 광대에 많이 안 넘어가고 이 눈 사이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사이에 콧볼 위에 이렇게 살살살 섞어 쓰시는 이유는?